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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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금 합의 됐는데 지금에서 변경을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장님. 제415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절차도 아니고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회부된 타이법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 일정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의사 일정을 방해할 경우에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좀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회부된 타이법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심사하는 법률안, 검토보고서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우리 통보됐잖아요. 들어가세요. 아직 간사 선임이 잠깐만요. 의원님들 정의하세요. 최소한 여당이 있으면은 왔으면은 와서 간사간의 합의 절차를 거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최소한 의사 일정을 지금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의사 일정을 사전에 정하는 거 아니야. 자 민주당 의원님들 위원장 제지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의원님 위원장 제지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일방적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여당에서 근데 저기요 했잖습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근데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의원님 성함이 누구세요?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 저는 정청래 위원장입니다. 전 유상범 위원입니다. 유상범 의원 들어가 주세요. 어디로 들어가요? 본인 자리로 들어가세요.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 자리로 들어가세요. 위원장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아니 제가 지금 들어가세요.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들어가세요. 진행하려고 지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 유상범 의원님 들어가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아니,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앉으세요. 처음 만나자마자 이게 뭡니까? 앉으세요. 자, 앉으세요. 김성원 간사,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기 간사 간의 협의는 의사 일정에 넣고 간사를 선정하고 의결을 해서 그래서 그 의결을 제시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자격 민주당 의원님들 김성원 간사 민주당 의원님들 아니 김성원 간사님 뭐 할 거예요? 민주당 의원님들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시라고요. 그래서 잠깐 의사 진행을 할 테니까 좀 들어주시라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지각 출석을 해서 간사가 선임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간사가 없어요. 간사도 아니면서 의무 없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들어가세요. 간사 선임을 들어가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위원장 재량이에요. 그게 무슨 위원장 재량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예의가 없어? 그게 말이 돼요? 어따 대고 반말이에요 지금? 없는 거죠, 예의가.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 말을 이렇게 또 한 최소한 여야간에 들어가시라고. 들어왔으면 간사 선임 절차 들어가세요. 그럼 왜 이제 들어왔어요? 간사 선임할 때 들어와 있지. 간사 선임할 때는 없었잖아요, 여러분들은. 간사 선임을 누가 했어요? 제가 같이 해야지 왜 일반적으로 그리고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국민의힘 위원들이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제22대 국회 법사위에 처음 출석하셨으므로 간단히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기태 의원님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곽기태 의원. 민주당의 박균태 의원님은 들어오셨죠? 국민의힘 곽규태 의원님은 안 들어오셨네요. 아, 청가서 제출했습니까? 이런 거나 미리미리 얘기해 주세요. 자, 청가서 수신 국회의장 본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청가서를 국회법 3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곽규택. 허가가 된 겁니까? 네. 다음은 박형수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부터 받아주세요. 의사진행 발언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 시간이에요. 인사해 주세요. 인사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하겠다는데 굳이 그 박형수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인장님 매일 그렇게 했지. 언제 안 하자고 했어요. 의사진행 언제든지 할 수 있으시지. 언제 할 수 있으시지. 아니 세상에 인사부터 하고 의사진행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은 어디 있어 그게. 자, 지금 의사진행을 할 수 없는 혼란 상태이기 때문에 잠시 정의를 선포합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알아서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알아서 안 들어왔죠. 국민의힘이 안 들어온 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재량으로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재량이 재량으로 하는 게 어떻게 그게 다 재량입니까? 국회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요? 네. 그렇게 법을 좋아하세요? 네. 아이고. 법대로 합시다. 들어가세요. 속게 할 테니까. 상대방 배려 좀 하세요. 들어. 우리는 우리도 정해야 될 거 했으면은 정해 시간이 얼마입니까? 마음대로 정해도 마음대로 위원장이 하고 싶은 정의하고 정해 제기하는 것도 마음대로 합니까? 국회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음대로요? 네네. 그럼 위원장 마음대로가 국회법입니까? 네, 국회법대로 하는 겁니다. 국회법에 위원장 마음대로 돼 있습니까?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있어요.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겠어요? 국회법은? 잘한 분들이 이래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네. 상대방을 이렇게 비아냥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몇 분간 정의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알지만 속개하면 돼요. 그래도 마음대로 속개하고 이런 걸 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게 옳겠어요? 마음대로 부출석하는 것보다는 마음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